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경향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초년 고생은 돈 주고 산다고도 해요. 네, 고생을 해서 중년에 와가지고 운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면 그건 탄탄대로가 되죠. 모든 노하우가 고생을 해봐야지 있는 거야. 일찍부터가 운이 들어서서 뭐 금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등등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소장 가치를 몰라. 그래서 고생을 좀 하고 난 뒤에 중년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년까지는 탄탄대로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. 그럼 중년이 이제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. 이 중년의 운, 그 말년의 운, 이런 중년은 말년은 좀 좋은 사람들은 네.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, 선생님? 그 조상의 언덕이라고 봐야죠. 조상에서 내려주는 은이 언덕이죠. 왜냐하면 초년, 중년, 말년이라 할지라도 그 조상을 모르고 그 조상이 돌아가실 때 그 우보를 베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런 우보를 못 베껴줬다 그러면 운이 들어온들 그 사람이 그 운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저 조상들이 덕을 내려준들 그 덕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우리 이 무속세계나 어디에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에 전 세계의 사람이라면 조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. 내가 죽어서 바로 영원히 되면 조상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. 바로 내가 죽어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은 산 사람한테로 내 자손이나 내 직계의 가족들한테 자꾸 맴돌게 되면 좋지는 않아요. 보내드리는 차원에서 더 벌을 풀어주고 그 양반들의 덕을 닦아주면서 길을 열어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벌을 안 벗겨주고 살을 안 쳐주면 내가 죽어도 살아있는 걸로 느껴. 그러면서 자꾸 인간한테 접촉이 되면 그 시반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죽은 손은 가시손이라 그러잖아요. 예, 그 양반들이 세상을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다 보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야.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. 육신이 없는데도. 하여튼 내가 무슨 여기에 찾는 사람들이 어느 때 찾느냐. 일부러 조상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. 사업상 무슨 영업상 학장을 뭐 이런 걸 할 때 이런 데를 찾지. 이런 데를 찾고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뭐 꾸준히 연연히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뭐 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조상 벌을 베끼면 자기한테 그만큼 덕이 내려오기 때문에 체험을 한 사람들은 꼭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관상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. 관상으로 봤을 때 이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뭐 관상에 예. 말년운, 중년운은 그 사람의 사주를 봐야지 알겠지만 줄어나는 눈을 봐요. 눈을. 이 눈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제일 밀접한 이미지잖아요. 그랬을 때 눈꼬리가 좀 흐리라든지 그 사람이 성품이 눈에서 다 나와.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사기성이 많은 사람인지 남의 등만 쳐먹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. 그럴 때 그 눈을 봐요. 그것만 피해가면은 말년 운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다 보면은 가정을 못 지키고 남의 거 만들어 놓은 것만 쟁취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.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만 보기 때문에 장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말년이 흐려진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